대체 내가 무슨 기밀을 유출했다는 거죠? 송보미 씨 노트북 맞죠? 네, 그런데요. 이건... 알아보네요. 우리 회사 신작 게임. 아직 출시 안 된 거죠?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? 설마 내가 이걸 유출했단 거예요? 이건 샘플이고 한자와의 신작 게임 소스 유출하려고 했잖아요. 내가 왜요? 한자와 지금 나랑 소송 중인 회사예요. 그 소송 무마하려고 우리 회사 기밀 넘기려던 거 아닙니까? 이 정도 인트로는 다른 직원들도 접근 가능해요. 이런 걸로 일본 쪽이랑 거래를 했다는 게 말이 돼요? 그리고 난 아직 계약직이라 이런 게임 소스에는 접근 권한도 없다고요. 그럼 이건 뭡니까? 보미 씨 이메일에 있는 이것들은요? 난 이런 메일 보낸 적 없어요. 나 정말 이런 거 보낸 적 없다고요. 이건 당신이 바로 어제 일본에 넘긴 신작 게임 캐릭터 디자인. 이건 소송 합의서. 여기 당신 사인도 있네. 이래도 발뺌이야? 이봐 송보미 씨, 당신 어차피 도망 못 가. 혐의 사실 인정하고 싹싹 비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. 여긴 어떻게 주 변호사님이 오시는 줄 알았는데요. 송보미 씨 변호사입니다. 지금부터 저랑 얘기하시죠.